지금 콩을 불리고 있는 중이에요. 배추망을 넣어서 나중에 물 빼기 좋게 하려고요. 지금 이렇게 콩을 배추망에 넣어서 냄비에 넣었어요. 잘 숭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기대해 봅니다. 이틀째 날인데 숭이 조금씩 올라왔어요. 숭이 올라오다니까 있나? 준비 한번 해볼게요.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냄비에 해서 차단을 했고요. 안쪽을 보면 꽃무리들이 많이 났어요. 신기하죠? 콩나물국을 끓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요 미세하게 또 빛이 들어갈까봐 이렇게 덮어뒀어요. 짜잔! 콩나물이 잘 자라고 있어요. 우와, 빨리 갔죠? 대단해요. 우와, 잘 큰다. 보여드릴게요. 잘 먹고 잘 커요. 우리 이제 먹었겠죠? 빼주고요. 물을 좀 깔려 좀 닫고 다시 드라이를 넣어줘요. 잘 크고 있어요. 해보자. 이렇게 하루에 두번물 주면 끝이에요. 덮어주고 끝. 우와, 많이 컸어요. 그만큼 컸어요. 우와, 너무 잘 커. 대단하죠? 다시 물 줘야겠네요. 물 줬어요. 잘 커라. 많이 컸죠? 콩나물 꼭 끓여주겠네. 첫 수확한 콩나물이에요. 까만 콩으로 해가지고요. 까만 껍데기, 콩 껍데기를 빼는 중이에요. 이걸로 나물을 할 거예요. 아, 뿌듯한데요? 이따가 완성되면 또 보여드릴게요.